이거의 러프는? 이거였죠. 아 근데 이건 좀 비슷하다. 어? 워낙 캐릭터가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이건 좀 비슷하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야 야 아 맞다. 이번에 썸네일 하나가 또 완성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CCTV 게임 완전 잘 만들었지. 이것도 있어. 인머스트. 근데 요즘에 제가 심심씨한테 좀 많이 뭐라고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심씨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신데 원래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겪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별일은 아니고 의견 차이로 심심씨가 여러가지 이제 도안 같은 걸 짜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다 안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빠꾸를 먹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종 완성본을 보고 계시지만 이 전에 정말 많은 그런 도안들이 있거든. 다이먼 옵저베이션 듀티 CCTV 게임 원래 이런 것도 그렸었고 이런 느낌으로도 그렸었고 근데 제가 다 빠꾸먹였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렇게 어몽어스 뒤풀이도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거 빠꾸먹이고 러프가 진짜 많아요. 한 번에 통과된 거 거의 없어. 한 번에 통과된 거 이거 있다. 화염방사기로 청소하는 하우스 플리퍼. 이거 썸네일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거 한 30번 고쳤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이런 것도 그렸고 이런 것도 그렸고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이 장면만 수정 한 10번 했어.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찜찜씨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많이 힘들었죠. 이것도 지금 최종본이잖아. 이게 최종본인데 이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그렸고 이런 것도 그렸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했죠. 멘트도 바꿨어요.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뒤쪽에 이제 산이 있잛아요. 시선이 별로 안 가서 없애버리고 멘트 바꾸고 구름 하나 추가하고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제 시선을 끄냐 안 끄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차이가 심하거든. 이것도 이 반짝거리는 임팩트 약간 주황색이잖아. 이러면 별로 안 예뻐. 약간 더러워 보여.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벽이랑 이쪽 끝부분이랑 좀 이쪽으로 많이 쏠려있어.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있어. 그래서 이거 좀 옮기고 살짝 옮기고 반짝거리는 거 바꾸고 이렇게만 해도 되게 보기가 편안해지거든요. 들어보니까 되게 심오하죠. 차이가 이 미묘한 차이가 되게 커요. 찜찜씨가 이걸 계속 수정을 거치니까 지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원래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잡아서 좋아하는 건지 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지만 이걸 맨 처음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다르게 올 수 있거든. 그래서 눈을 뜨고 침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거의 변천사를 보여줄게요. 그렸어. 배경이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도 한번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이건 바로 단번에 통과했고. 아 그래도 러프가 3개는 있었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너무 귀염뽀짝하게 잘 나왔어. 이건 제가 그린 러프가 없어요. 이거는 찜찜씨가 이제 도안을 먼저 다 짜서 그냥 여기에서 3번이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려주신 겁니다. 예전 거요? 이거는 러프가 이거였죠? 아 내 눈! 내가 그린 것들 좀 보여줄까? 이제 이거 러프는 원래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개조한 게 이거였고 이거 러프는 이거였고 이거의 러프가 이거였어요. 아니다 이거 말고 내가 수정을 한 번 더 했구나. 이렇게 했네. 이거의 러프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였습니다. 이거의 러프는 이거였죠. 아 근데 이건 좀 비슷하다. 어? 워낙 캐릭터가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이건 좀 비슷하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 그리고 이 썸네일은 원본이 이거였습니다. 아 근데 이건 나름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도도 좋았고 포인트를 잘 잡았잖아. 또 내가 러프 그린 게 있나? 아 이거 있네. 이것의 러프는 어땠을까요? 짜잔. 이거의 러프는 이거였어요. 뭐 더 없나? 이거는 이거였네요. 여기서 좀 수정이 됐죠. 오케이. 이거의
러프가 이거였죠. 개 잘 그렸다. 아 왜? 아 야 그래도 내가 요점 다 어? 파악해가지고 얼마나 잘 그렸노. 이 조회수 40만 넘은 이 썸네일도 초안이 있다고. 봐봐 얼마나 잘 그렸어. 어몽어스는 그래도 특히 비슷하네. 이것도 초안. 와 이건 개똑같다. 개잘 그렸다. 미안. 이 썸네일은 러프가 이거였죠. 여기에선 사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구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휴미 씨랑 같이 했던 합방 이거 표정 잡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가 있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원래 맨 처음에 찜찜 씨가 그렸을 땐 이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휴미 씨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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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넘은 소다 팩토리도 진짜 수정 엄청 많이 했네. 원래 처음이 이거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배경이. 자 조금씩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주 조금씩 바뀝니다. 일단 이거 지웠고 공장 같은 느낌을 살려야 돼서 공장을 그렸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뭔가 시선이 잘 안 가죠? 앞에 캔도 넣어봤는데 바로 지우고 일단 효과음 넣고 글씨 바꾸고 귀가 너무 어둑어둑해서 좀 밝히고 더 밝히고 색이 너무 단조로워서 색 추가 뒤에 피가 어색해서 피 삭제 뒤에 선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서 선 삭제 피가 흐릿한 것보다 선명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선명도 올리고 근데 뒤에 배경이니까 뒤에 배경 자체를 살짝 흐릿하게 하고 그냥 피 자체를 바꿨네요. 피를 그린 버전으로 막 얼룩진 거는 원래 이제 멀리 있을 때 피가 이렇게 묻어있을 수가 없거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피가 소량 묻었을 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거지 대량으로 묻었을 땐 절대 저렇게 안 묻거든요 피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마지막 최종 번.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방송 중에 많이 얘기 나눴던 썸네일이죠. 이건 진짜 멘트 하나로 조회수가 완전 달라진 케이스. 이게 감동이 들어갔으면은 조회수가 진짜 그만큼 안 나왔을 거야. 진짜 이거 바꾼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내가 되게 무서운 썸네일을 바랬거든. 이렇게 그려주셨어. 솔직히 귀엽잖아. 무섭지가 않거든. 아 무서운 그림 그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찜찜씨가. 그래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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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종이야. 정말 아쉬워요.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 그림 얼굴 자체만 보면은 좀 무섭게 생겼지. 근데 이제 막 이게 나도 표현을 못하겠어서 되게 답답한 거야. 내가 원한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약간 제가 원한 건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 왜 이거는 이렇게 시선이 확 눈에 들어오고 이건 아닐까. 그림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거 원본 보여줄까? 너무 잘 그렸다. 뭐죠 저건이라니. 다 그려줬잖아. 그대로 갖고 왔네 그대로. 야 이 썸네일도 조회수가 나름 잘 나왔는데 이것도 수정 진짜 개많이 했습니다. 보여줄게. 이게 맨 처음.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줄게. 일단 크기가 작아진 건 다들 알 거야. 여기에서 이제 비행선을 다듬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의 행성이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같은 행성이란 느낌을 줘야 돼요. 같은 행성인데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서 행성도 넣었다가 빼고 구름의 위치를 통일했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의 비행선 위치가 약간 다르거든요. 난 이게 그냥 이렇게 착 반대 방향으로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느껴져요? 이게 되게 커요. 이게 약간 좀 어긋나게 되면은 시선이 안 가요. 정확하게 대칭이면은 훨씬 보기가 편한데. 근데 저렇게 있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 구름으로 통일하기로 했고 처음에 이걸로 했다가 구름의 비중이 너무 커서 다시 바꿨네 이걸로. 물음표 폰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바꿨네요. 이게 최종입니다. 요거의 초안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근데 팔의 위치가 이렇게 얼굴 위쪽으로 올라갔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이건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원래 썸네일 이거예요. 그 별 모으는 거 있잖아 도전 과제.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걸 딱 봤을 때 이 그림자의 임팩트가 되게 크다고 생각 들어서 이거 시선이 잘 가는데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걸로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도 너무 귀여웠고 썸네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냐. 아우 야 나 목 아프다. 이걸 한 40분 떠들었네. 엄지 손톱으로 40분을 얘기했대. 님은 무슨 앱으로 그림 그리냐고요? 포토샵이지 않을까?